When does the game start? 영화 먼저 보고 썰 풀어보는 시간, 영화 앞담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Yeah! 방탈출 게임이 영화 속으로 들어왔는데 우승 상금이 무려 상금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방탈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방탈출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프로 방탈출러인데 진짜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오프닝 시퀀스가 완전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영화 시간 늦게 들어가면 나만 손해. 너무 리얼해서 영화 관람과 동시에 VR 체험까지 가능한 영화. 일석이조. 방탈출 퀄이 이 세상 퀄이 아니에요. 어디 세상 퀄이에요? 저 세상 퀄? 방탈출할래? 인생 탈출할래? 마치 이런 느낌. 진짜 어나더 레벨 하드코어. 맞아. 방탈출이 소재인 만큼 여기저기 떡밥을 어마무시하게 던지는데 근데 그걸 다 나중에 회수하더라고. 맞아. 여섯 개의 방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오븐룸, 아이스룸, 업사이드 다운룸, 포이즌룸, 일루전룸, 크러쉬룸까지 있는데 컨셉 온도차가 이건 뭐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왔다 갔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 5분 방은 진짜 방이 화르르 타오르는데 아우 진짜 제 엉덩이가 뜨거운 느낌. 엉덩이가 뜨거워. 확실히 방마다 테마가 뚜렷해가지고 더 보는 재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Talk about immersive.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업사이드 다운룸 있잖아요. 그 제일 스릴 넘쳤다. 흘러나온 음악까지 분위기가 완전 찰떡이었어요. 아주 그냥 퍼블 뒤집어 놓은 진짜 뒤집었다. 거기에 그 참여자가 6명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방의 개수랑 똑같다. 소름. 이 여섯 명이 아주 아이덴티티가 명확한데 93 rooms. 그 세상 방탈출 다 아는 척하면서 정작 실속 없는 타입. 조용조용 하나씩 다 해결하는 타입이 있고 hey, I got it. 하는 것 하나도 없이 나가자고 징징거리기만 하는 제일 싫어. Hey, come on, I'm not kidding, big man. You try. It's fine, man. Come on, I'll go next. 탈출은 내가 할게. 문제는 누가 풀래. 이런 사람도 있어. 그 힘든 거 다 도맡아서 하는 약간 의리 넘치는 타입. 의리. 방탈출 알못이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스타일. 저는 이렇게 본인의 방탈출 게임 스타일에 따라서 이입하면서 보면 진짜 꿀잼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 추천합니다. 심리 테스트처럼. 그렇죠. 연출이랑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서 아 막 자르고 찌르고 그런 장면 없어도 스릴 넘칠 수 있다는 거. 아 이거 보고서 느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몰입감 최고치 보장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인시디어스 4를 만든 감독님이시래요. 거기다가 분노의 질주랑 프리즌 브레이크 제작진의 콜라보라서 아쿠아맨에 이어서 북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새해 박스오피스를 아주 들썩이게 만들었다. 900만 달러 저예산으로 시작했는데 또 13배 이상의 흥행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니 효자 중에 효자. 확실히 재밌는 영화는 입소문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입소문 날 것 같아요? 네 나도 지금 제가 내고 있어요. 어쨌건 후속편이 나올 스토리였어요. 맞아 나올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후속편이 예정이 됐대요. 네? 아예 진짜로? 그날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원래 3월엔 스릴러 영화가 땡기거든요. 날이 풀리니까 새학기에 친구들이랑 이스케이프룸 보고 방탈출하러 가면 진짜 개꿀잼. 그쵸? 1차로 영화 보고 2차로 방탈출. 야 딱이다. 절친각 인싸 등급. 인싸 각이야.